크리스천 신업인들의 모임인 한국 CBMC가 제45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지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희망인 청년들을 초청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터 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꿈꾸며 기도하는 3천여 명의 회원들의 기도가 대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500여 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사명, 희망 리더십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세우자. 우리 인간적인 희망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희망의 리더십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미래 지평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라고 믿고. 설교를 전한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는 북한에 억류된 2년 6개월 동안 꽁꽁 언 진흙 땅을 녹여 깨는 노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북한의 벽이 깨질 것이라는 희망을 봤다며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는 2천만 북한 민족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는데 동양의 예루살렘을 빼앗겼잖아요. 도둑맞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 한국교회가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회복의 날을 곧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한국대회에서는 하림그룹 김웅국 회장, 미항공우주국 신재원 부국장 등이 나서 성경적 경영과 크리스천 리더의 역량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킹덤 컴퍼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킹덤 컴퍼니를 향해서 달려가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세워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세대를 초월해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과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다, 뭔가 확장시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도 뭔가 나중에 지금은 학생이지만 직장이 되고 뭔가 사회인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소프라노 임청하, 예수선교 뮤지컬 합창단 등의 문화 공연과 인천 Y, 서광주 지회 등 지회 창립 인준이 진행됐으며 한국 CBMC는 제46차 한국대회를 2019년 경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